안녕하세요, 후쿠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되게 많이 모였네요. 네. 처음에 제의를 받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친구들한테 도움도 많이 돼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또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틀리니까 얼마큼 제 얘기가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네, 편안하게 그냥 친구처럼 좀 얘기하면서 뭐 궁금한 것도 있으면 얘기하시고 저는 그렇진 않아요. 되게 답은 단순한 데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음악을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. 그냥 음악을 정말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일단 편식을 해서도 안 되고요. 각자 다 좋아하는 음악 색깔이 되게 강할 거예요. 저 역시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흑인 음악이 아닌 거는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흑인 음악이 정말 전 최고인 줄 알았어요. 그렇다고 지금에서는 또 흑인 음악이 최고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.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첫 번째 카피곡을 완성할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만족하고 진짜 이 곡을 이 사람처럼 잘 부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가 딱 연습하고 1년? 그 다음 곡들은 뭐 한 달도 걸리고 뭐 두 달도 걸리고 제가 볼 땐 그래요. 제가 볼 땐 요새 친구들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겉핥기 식으로 하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카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일단 카피할 때 저는 그 사람의 숨소리나 그 사람이 소리를 낼 때 고음에서나 뭐 중음에서나 저음에서 지금 이 사람의 목소리를 내가 똑같이 못 내면 나는 가수로서 자격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제가 볼 땐 그 발음 같은 거를 좀 듣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또 어떻게 노래할 때 아름답다 이렇게 좀 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먹는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더 내뱉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 되게 색깔이 많이 틀려요. 그런 거에 내 색깔이 어느 게 더 잘 맞나만 조언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그랬어요. 이 사람이 여기까지 내는 그 길이를 똑같이 길이도 다 재고 똑같이 내고 앞에 한마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까지는 절대 뒤를 넘어가지 않았어요. 네, 그래서 앞에가 다 되면 그 뒤를 넘어가고 또 그 뒤가 됐을 땐 그 뒤를 넘어갈 수 있었고 경험을 하다 보면 각자의 그런 보컬리스트들이 갖는 매력들을 조금씩 찾게 될 거예요. 그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. 네. 근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만약에 제가 루더 벤드루스를 노래를 뭐 이제 연습을 했어요. 다음번 연습 뭐 에릭 베넷 거를 연습을 하게 됐어요. 그럼 이제 에릭 베넷 거를 막 하게 되겠죠? 근데 저도 사람이고 다 각자가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일 수는 절대 없잖아요. 아무리 닮은 사람도 다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. 가끔 제가 네이버나 이런데 저도 어쩌다 보게 되는데 뭐 제가 뭐 소리를 뭐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막 뭐 뒤로 막 소리를 빼서 막 그 사람은 박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막 그래요. 저도 정말 모르는 얘기를 너무나 잘 설명을 하는데 뭐 소리를 낼 때 톤 뭐 여러분들 톤 같은 거 많이 생각하는데 톤은 정말 중요하죠. 가수한테 있어서 톤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. 네. 아무리 노래를 성량으로 보여주고 기교로 보여주고 그래도요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톤으로만 부르는 멋진 또 보컬리스트들 있죠. 또 성량 같은 발성이나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따로 필요하면 참 좋아요. 저는 제가 데뷔하고 준비했을 때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절대 없었어요. 네, 제가 그냥 스스로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정말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이 막 얘기해 주거나 가르쳐 주고 이런 건 절대 없었어요. 그래서 정말 그런 거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진짜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일단은 막 처음부터 다 울어요. 막 노래할 때 너무 다 우는데 글쎄 듣는 사람이 저를 들었을 때 처음부터 제가 운다고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진 않았어요. 예. 저도 감정에 대해서 기승전결이 있고
노래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. 네. 뭐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고 C 파트가 있어요. 네. 그거를 처음부터 막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노래가 진짜 밋밋해져요.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뭐 내가 가사를 몰라도 전혀 어떤 반응인지 몰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감정인지 알고 싶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전혀 가사는 보지 않았어요. 그래서 가사 없이 정말 많이 듣고 가사 없이도 무슨 가사인지는 모르는데도 흥얼흥얼 되면서 이 사람하고 좀 비슷한 소리로 낼 수도 있게 되고 가사 모르는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 하면서 발음도 들리게 되고 예,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사를 보면서 이제 흥얼흥얼 되는 걸 지나서 이제 제대로 소리를 내면서 부르는 단계가 오죠.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예, 열심히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